보도 못한 이상한 영화 차트쇼 이영쇼. 공포영화에서 숨겨진 멜로를 찾으면 멜로에서 거대한 우주 섭리를 밝혀내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영화 차트쇼요 이영차.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침 저녁으로 참 찬바람이 슬슬 불어가지고 추워 그랬었는데 어느덧 이 완연한 여름이 됐습니다. 아, 더워 죽겠죠 요즘. 흔히들 여름을 푸른 계절, 눈부신 계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한여름 태양과 같이 눈부신 순간이 존재하죠. 우리는 그 순간을 뭐라고요?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영차에서는 영화 속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을 즐기고 있는 꽃청춘 베스트 3를 만나볼까 합니다. 자, 그럼 3위부터 만나보실까요? 你要跟我在一起多久？一年。一年不够。十年。我想跟你结婚。 10년간의 연애 그 끝에 남은 건? 다시야, 잠만 放手吧. 흑역사뿐. 年龄高的欢欣鼓舞，笑逐颜开，心情愉悦，永远年轻魔法巧克力。 우울한 양시아에게 뜻밖의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신비의 초콜릿을 한입 먹는 순간. 你多大了？我17呀。 몸은 그대로, 마음은 낭낭 17세로 돌아간 영화 28세 미성년입니다. 줘봐. 先吃饭吧. 한때는 님에서 이젠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구남친을 보고 있자니 속 쓰리고 마음 쓰리고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는 바 마법의 초콜릿을 복용합니다. 17살 양시아의 영원 소환 완료. 구남친에 대한 미련은 쿨하게 안녕. 지금부터 양시아의 청춘 개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자준아! 우리다! 일단 오랜만에 썸도 좀 타보고요. 현실에 치여 포기했던 꿈에 다시 도전하는데요. 请吧，这明明是芭蕾舞者啊。 과연 그녀의 청춘 개조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꽃청춘 3위, 28세 미성년의 량시아였습니다. 자, 10년의 세월을 되돌려주는 신비한 초콜릿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가지 않은 길, 아니면 겪었던 길? 이런 상상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지금 사랑하는 와이프를 못 만나고 아이를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 눈을 깜빡이냐고요? 몰라요. 과연 극 중에 량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영화 속 꽃보다 아름다운 청춘을 즐기고 있는 꽃청춘 2위를 만나보실까요? I want a divorce. 어느 날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혼 통보. That's why I'm gonna go back to college and get my archaeology degree. 디애나는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대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는데요. But you're going to school here now? Ah, she's thinking about it. It's not for sure yet. It's pretty for sure. 문제는 그 학교가 딸이 다니는 학교라는 거. This is good news. Yeah, good news. 엄마와 딸이 펼치는 환장할 대학 생활. 영화 라이프 오브 더 파티입니다. All right, you will all be civilized and you will please address all speech to me.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현장. Okay. Me, please. I'm sorry. You. No, you're.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 이혼 조정을 끝내고 한껏 우울해진 디애나. What's up? Hey. You're in college now. You got to learn how to party through it. I wanna party with my mama. We all party with your mama. 딸과 친구들의 귀여운 위로에 파티장이 입성하긴 했는데. Hell no. Hell no. Maddie, you're not bringing old people to this party. Mom per. 젊은 애들 터세가 장난 아닙니다. I have an idea. Bathroom. Mom, you're a college girl now, and we gotta make some changes. 법보다는 주목, 주목보다는 주목받는 미모가 복수의 제격이라는 딸. Beautiful. Thank you, Dad. Wow. My God.
What are you, 20? 순식간에 20년은 회춘. 와우! 어디서 좀 노셨군요. 게다가 Oh my god, mom. Don't jump to conclusions. You don't know what's happening here. Really? Because it looks like my mother is doing the walk of shame out of a frat house. Well, okay. I guess technically that's what's happening. Let's just go. 연하 남자친구까지 사귀며 제대로 불타오르는 청춘을 즐기고 있으니 엄마의 청춘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I know this one. 꽃청춘 2위는 라이프 오브 더 파티의 반짝반짝 빛나는 중년 디애나였습니다. 기분이 울적한 날 기분 전환하기에 코미디 영화만한 게 없죠.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찾아보는 일명 희극지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요? 흥흥훈! 뭐라고요? 정승훈!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이 있죠. 바로 라이프 오브 더 파티의 주인공 멜리사 메카시 아닐까 싶은데요. 아, 저도 팬입니다. 예, 스파이와 고스트바스터즈에서 나왔죠. 단연컨대 이번에도 아주 믿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꽃청춘 대망의 1위를 만나보실까요? You can make this happen. You're Charlie Brenner. 짝사랑을 앓고 있는 20살 청년 찰리. Hi. Listen, I was just wanted to tell you that I see you and you all the time. And I was... Okay, have a nice day.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녀 앰버에게는 심지어 남자친구까지 있었죠. She has a boyfriend who is attractive. Oh, whatever. Damn. 찰리의 첫사랑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Sometimes, no matter how hard it is, you just gotta step to the plate. That sounds like a bad t-shirt. 모든 게 서툰 20살 찰리의 이야기, 영화 사랑 20살입니다. I'm gonna meet a friend downtown, but maybe you wanna walk me there? If you're in the neighborhood? Yeah. 여차저차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된 두 사람. I don't know how to say this without sounding like an ass, but... Oh, no, no, I, you have a boyfriend who you love, and we are only gonna be friends. I get it. Sweet. Really. Okay. Oh. 친구 사이로 입장 정리를 하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 쉽게 정리가 되나? Oh, yeah. People like you. Girls like you. 스스로 멋있다고 체면도 걸어보고 Charles. Charlie, this is my cousin, Jack. Hey, nice to meet you. He works at the movie theater on Dolphin. You should get a job there. He's the manager. Yeah. 사촌의 직장까지 알아봐주며 앰버의 곁에 붙어있었건만 돌아온 대답은 I don't think we should talk anymore. 이게 다 앰버의 남자친구 때문인 것 같거든요. What's your problem? Nothing. 괜한 질투심에 밑도 끝도 없이 시비를 걸어보는데 아싸!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꽃청춘 대망의 1위는 첫사랑 앞에 한없이 못나지는 사랑 20살의 찰리였습니다. 아, 아련했던 그 시절 첫사랑의 감성 잠깐 젖어볼까요, 우리? 첫사랑 와이프랑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 와이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감독님 무슨 와이프 생각이야, 와이프가. 첫사랑, 아유, 와이프 생각밖에. 정신이 바짝 드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세상 어디에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영화 차트쇼 이영차였습니다. Catch the blockbuster. Catch on.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